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될까? 실제 평가에서 어떤 게 감점될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현재 2024년 재가급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국회의원을 이용 중인 파트너스 기관도 최근에 평가받은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두 달 동안 매주 평가가 나와서 출장이 많아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 파트너스 프리미엄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4개월 정도 매주 스케줄러를 통해 평가를 준비합니다. 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최근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오늘은 하고 있거나 평가가 처음인 대표님, 실무자님을 위해 평가에서 많이 감점받는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실제 국회의원 파트너스를 이용 중인 기관의 평가 사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평가 후에 평가관이 평가조사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 평가조사표의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A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한 지 3년도 안 되셨고 평가가 처음이었는데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감점을 받으셨는데 건강검진 지표를 이제 감점 받았습니다. 선정된 표본 중 직원 한 명이 입사일보다 늦게 건강검진을 제출했나 봐요. 종사자 건강검진은 일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첫 급여 개시일까지 기존 종사자는 매년 한 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꼭 받아주세요. 다음으로 욕구 사정 지표에서 감점된 사례입니다. 어르신 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했는데 2명의 어르신의 욕구 사정 기록지에 판단 근거가 누락돼서 감점이 되었습니다. 욕구 사정 기록지는 신규 수급자는 첫 급여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매년 한 해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내용 8가지가 있고 각 판단 근거와 총평을 쓰도록 되어 있죠. 한 개라도 누락되면 감점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세요. 이 기관도 평가가 처음이셨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악상예방 환경 지표에서 일부 감점을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실과 복도 일부에 안전손잡이를 미설치해서 감점 받았습니다. 안전손잡이는 어르신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인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실, 생활실의 벽면,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 싱크대, 샤워기에 모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 개라도 누락되면 감점이니까 미리 점검을 해봐야겠죠? 다음 C기관도 9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급여 제공 적절성에서 감점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3월 27일, 4월 24일에 어르신이 10시간 이상 이용했는데 사유가 없다고 감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주간보호를 어르신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일자의 계획과 다르게 10시간을 넘게 이용을 하신 거죠. 이렇게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보호자의 요청으로 10시간 이용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감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르신이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초과하는 경우, 목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제공한 경우와 같이 계획서와 다른 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급여 제공 기록지에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만약 일시적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해야 되겠죠. 화면의 D 기관은 연계 기록지 제공에서 일부 감점을 받았네요. 퇴소한 일부 어르신의 연계 기록지를 퇴소 이후에 제공해서 감점이 됐습니다. 전원 퇴소 연계 기록지는 어르신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평가 매뉴얼에는 퇴소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소일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퇴소 연계 기록지를 제공할 때는 퇴소일까지 제공하고 제공 내장 꼭 작성해서 증빙까지 해야 합니다. 우편은 영수증, 문자는 전송 내역. 직접 제공은 서명을 준비해야겠죠. 지금까지 실제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가조사표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주로 많이 감점받는 사례만 제가 가져왔으니 평가를 앞두고 있는 기관에서는 감점받지 않도록 꼭 점검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